네, R1250GS 어드벤처 HP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R1200GS 때도 그랬지만 시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드벤처 HP 같은 경우는 랠리 벤치 시트가 들어가고요. 윈드실드도 높이가 낮은 로우 랠리 윈드실드가 들어가고요. 휠도 금색깔의 스포크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핸들바도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흰색이죠. 또 핸드그립도, 핸드프로텍터도 흰색이고, 또 센터 스탠드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모델은 센터 스탠드가 있어요. 시트 높이는 GS 어드벤처가 890mm 세팅인데 얘는 이제 랠리 벤치 시트가 들어가서 그거보다 좀더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지 않고서 한번 옆에 서보면 이게 지금 정자세인데 제가 약간 허리춤에 오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보면 요 시트 사타구니 있는 데가 깎였거든요. 깎였는데도 높아요. 언뜻 떠올려봐도 소개해드렸던 바이크 중에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 혼다 CRF 250 랠리가 890m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뎌보면 제 키는 178cm고요. 발을 대보면 지금 이게 오른쪽 발을 대면 왼쪽 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왼쪽 발을 대보면 오른쪽 발이 또 요만큼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시트고 자체가 900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인 건 사실이죠. 정지 있을 경우에는 엉덩이 하나 빼서 아예 그냥 편히 서 있을 수가 있고, 출발하기만 하면 이 높게 앉아서 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정차 시의 불편함을 적응을 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았을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카메라로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부피감이 엄청나요. 지금 거의 뭐 말에 올라탄 거 이상입니다. 거의 소는 안 타봤지만 말은 또 타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소위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틸인데 이것도 알루미늄 연료탱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옵션으로 36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풋스텝 위치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감쌀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 나와요.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앉는 자세가 주행할 적에 보면은 이렇게 팔을 살짝 벌리고 앉는데 딱 무슨 기사들이 말 타고 승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들어올 적에 흉내면서 들어오는 듯한 그런 우람한 으리으리한 자세가 나와요. 아마 이런 맛 때문에도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적에는 이 박사 엔진이, 뭐이 박사 엔진 바이크들은 다 그렇지만 양옆으로 실린더가 튀어나온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밑에 뭔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엔진의 조형미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이 엔진 케이스를 R90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 파츠가 나오는데 얘도 아마 같은 박사 엔진이니까 호환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얘는 HP 패키지여가지고 이런 엔진 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립 가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 바디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바도 검정색인데 이것도 HP에만 들어가는, HP랑 익스클루시브 그두 가지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지금 앞바퀴가 보이실 것 같은데 금색이잖아요. 저것도 HP하고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뒤에는 지금 캘리퍼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마찬가지로 금색입니다. 재밌는 거는 앞에는 지금 BMW라고 캘리퍼에 써 있는데 뒤에는 브렘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아무래도 앞바퀴 캘리퍼가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무게감이 상당해요. 이 다리 사이에 얘를 끼고 있으면 제트스키랑 비슷한 게 있네요. 제트스키 같은 게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자신감이 막 솟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요. GS 타는 맛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